안녕하세요. 태블릿식입니다. 오늘은 젠북 듀오 제품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일단 제가 구입한 제품은 젠북 듀오 UX481 제품입니다. 1세대 제품입니다. 10세대 CPU i7 최고 사용을 구입했고 MX250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된 제품은 젠북 듀오 UX482입니다. 11세대 CPU MX450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모델명 대신 젠북 듀오 1세대, 젠북 듀오 2세대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화상 미팅 참석자들을 표현을 해주고 위쪽에는 메인 화면을 띄울 수 있게 이렇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에르골리프트 신지는 타이핑하기 좋게 이렇게 각도가 조정이 되죠. 변한 것은 이제 스크린 패드가 올라온다는 거죠. 2세대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너무 아래에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야각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이게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야각도 개선되고 또 쿨링 기능으로 발열도 해소돼서 성능이 감소하는 스로틀링도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1세대는 보조 모니터 밝기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밝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반 정도 이 보조 모니터하고 지금 동일하게 밝기가 유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2세대의 보조 디스플레이는 400니트로 밝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네요. 그런데 밝기가 똑같다고 해서 메인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밝기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시야각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밝죠. 좀 각도를 점점 높이면 어두워지죠. 우리가 보는 화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밝기가 똑같이 400니트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밑에 보조 모니터가 더 밝기가 어두워요. 네, 그리고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치대를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부착을 해볼게요. 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대요. 저는 무조건 이거 부착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젠북 듀오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하판의 그 스크린 패드가 잘못 붙였다. 이렇게 띄어서 붙이면 돼요. 네,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스크린 패드까지. 그리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터치가 안 돼요. 전용 이런 스타일러스 펜으로도 여기는 터치가 안 됐어요. 밑에 쪽만 가능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안 됐죠. 2세대에서는 드디어 메인 디스플레이는 터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은 화살표 밑을 조금 더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어느 쪽에다 놓을 거냐, 어느 비율로 놓을 거냐 조정이 되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전체 화면이라고 했고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것도 전체 화면은 터치가 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터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왔고 근데 2세대는 이제 그럴 필요 없죠. 위에도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창은 지금 이 양쪽을 바꾸는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앱을 가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LD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를 이렇게 바꿔도 이것도 안 먹고 어떻게 해서든 밑으로 안 내려가요. 이게 버그인 것 같아요. 이걸로 사용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영상들이 이 제품을 영상 편집 전용이라고 언급하잖아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지금 프리미어를 사용할 때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근데 얘를 내리고 하다 보면은 이쪽에 지금 이 옵션 창이 있거든요. 이게 자꾸 걸려요. 걸려갖고 자꾸 이게 뜨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옵션을 저장하고 설정을 하다 보면 항상 이쪽이 떠가지고 야 이건 정말 불편하다 했는데 이게 옵션 조정이 되었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단점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동되었고 원하는 위치로 갔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옵션이 다 안 나와요. 위로 올려서 여기서 다시 설정 누르면 지금 많이 나오죠. 이게 너무 불편해요. 전체 화면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 지금 뜨는 게 한계가 있죠. 이게 지금 듀얼 모니터인데도 위에 이렇게 창이 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만큼. 이만큼이 안 나오고 여기서 잘려버려요. 그래서
밑에 팝업 띄우는 이런 옵션들은 사용을 못해요. 그나마 위안인 거는 1세대 제품은 이제 풀 HD 영상밖에 편집이 불가능했는데 2세대 제품은 이제 4K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능이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드디어 전용 충전 포트가 없어지고 두 개의 썬더볼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세대 제품은 이제 여기 USB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USB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USB 하나 빠지고 전용 썬더볼트 두 개에다가 HDMI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구입할 때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갖고 1세대 구입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외장 그래픽카드 구입해서 썬더볼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크게 부럽진 않은데 문제는 요즘 휴대용 모니터들은 HDMI 대신에 이제 USB-C 타입으로만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못하니까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 제품 자체가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굳이 휴대용 모니터를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견디고 넘겼는데 충전기는 대부분 보면은 이 무거운 이런 충전기 노트북 전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충전하려고 하면 또 핸드폰 케이블 갖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USB-C 타입만 된다고 하면은 가볍게 핸드폰 충전기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면 깔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2세대로 갈아타야 되겠구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1세대도 가능하긴 해요. 방법은 바로 이런 케이블이에요. 이게 젠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게 일반적인 기본 노트북의 젠더가 똑같은 거죠. 이건 더보기에 제가 제품명 같이 올려드릴게요. C타입을 바꿔주는 건데 C타입을 연결해줬어요. 전용 충전기에 물리고 그 다음에 기본 제품은 다 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접지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러면 2세대 부럽지 않죠. 자, 삼성 거의 보조 배터리인데 충전해볼게요. 짠!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죠. 이거 말고 더 고용량의 충전기 한 60W 이상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Nope. 네,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캐리어 모양의 파우치네요. 이것도 열면은 보조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충전을 해보죠. 노트북을 준비해주고 보이시나요?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